안녕하세요. 상아이모입니다. 매주콩입니다. 저거를 먼저 씻어서 물에 좀 불려놓으려고요. 자, 이렇게 매주콩은 씻어서 이제 불려놓고요. 한 하룻밤 정도 이렇게 푹 불릴 거예요. 한 5시간 이상은 불려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제가 하려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. 한 5년 된 된장의 마지막이거든요. 제가 원래 장을 또 담았으니까 또 담아서 숙성될 때까지는 여기에 먹어야 될 양인데요. 좀 작게 남았죠. 이렇게 양이 작기 때문에 원래 담은 된장은요, 적어도 1년 숙성시켜야 정말 맛있거든요. 급할 때는 물론 서너 달 숙성시키고도 먹는데요. 이게 맛있는 된장이니까 요 숙성된 요 된장을요, 최대한 조금 양을 늘려서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색깔도 꺼먹고 할 때는요, 이 메주콩을 푹 삶아갖고 여기다 섞어서 재차 발효시키면요, 또 맛있는 된장이, 더 많은 양의 된장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된장을 늘려서 먹는 방법, 그거를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요. 어른들이 주신 된장이 좀 오래되거나 많이 짜거나 할 때 이렇게 늘리는 방법 해드릴게요. 그러니까 된장을 늘리거나 또 물을 부어서 또 싱겁게 만들거나 할 경우에는 주로 겨울이나 아주 날이 추울 때 하시는 게 좋아요. 여름이나 이럴 때는 좀 위험하거든요.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날이 추울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루 저녁을 푹 불려놓은 메주콩 있죠? 노란 콩. 이 콩을 이제 냄비에 넣고 물을 좀 넉넉히 부을게요. 이 콩은요, 삶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잘 끓어 넘쳐요. 그거 조심하면서 푹 삶아야 됩니다. 자, 이제 끓고 있죠, 이렇게. 그러면은 불을 약불로 낮춰놓고요. 제가 지금 물을 굉장히 많이 부었거든요. 콩에 한 3배 정도 부었거든요. 이렇게 넉넉히 부어서 끓여야지. 이렇게 해서 만지면은 손으로 으깨면은 탁 으깨질 정도로. 그렇게 천천히 오래오래 삶아볼게요. 아, 뚜껑을 안 덮는 게 좋아요. 물을 차라리 넉넉히 붓고 뚜껑을 안 덮고 삶는 게 낫습니다. 안 그러면 금방 넘쳐요. 뚜껑 덮으면 무조건 넘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삶겠습니다. 지금 제가 1시간 넘게 끓이고 있거든요. 1시간 반 정도 끓였는데 이렇게 끓이다가요, 물이 줄면은 제가 물을 더 채웠습니다. 이렇게 물을 더 채우시고 다시 끓이시면 되거든요. 아직 손으로 부쉈을 때 부서지진 않거든요. 근데 뚜껑 덮고 삶으면 좋긴 좋아요. 넘칠 확률이 많죠.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 삶다가 안 넘쳐본 적이 없거든요. 차라리 뚜껑을 열어놓고요, 물을 많이 넣고 오래 삶는 게 넘치지 않는 방법입니다. 자, 이렇게 콩은요, 거의 2시간을 넘게 끓였거든요. 콩 색깔이 많이 진해졌죠. 이거 콩이 이렇게 푹 삶으면은요, 색깔이 이렇게 처음보다 많이 진해져요. 그러면 그래서 메주 냄새 같은 게 나요. 메주콩이니까 메주 냄새 나는 건 당연하지만, 이거는 지금 눌러보시면은요, 뚜껑을 완전히 덮으면 이것도 넘치거든요. 이렇게 살짝 덮는 거 아시죠? 이렇게 뚜껑을 살짝 구멍을 남겨놓고. 다 삶아진 콩을 절구에다 넣고요. 아, 이거 마늘 찢는 절구거든요. 그냥 이렇게 좀 찢으시면 돼요. 이렇게 꾹꾹 눌러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절구를 하시면 되거든요. 이거를 괜히 이렇게 믹서기에 돌리시면 안 돼요. 그거 제가 해보고 실패봤거든요. 믹서기에 돌렸더니 이게 메주콩이 커트 쳐지면서 입자가 조금 좀 된장 만들었더니 지저분했습니다. 된장이. 그래서 그 믹서기는 저는 실패봐서 안 하고요. 콩은 무조건 이렇게 짓니게 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짓니기시면 돼요. 콩 씹히는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굵게 짓니기시고요. 또 콩 씹히는 거보다는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많이 찌으시면 돼요. 5년 전에 담았던 된장은 여기에 다거든요. 근데 옥상에다 이걸 놔두니까 자꾸 말라요. 수분이 자꾸 말라서 이렇게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놨었거든요. 오늘 이렇게 넣고요. 섞어요. 이렇게 진리게 진 메주콩을요, 된장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. 이미 이 된장이 많이 짜기 때문에 저는 소금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삶았거든요. 혹시 이제 집에 된장이 오래돼서 색깔이 새까맣거나 아니면 많이 짜졌을 때, 많이 짤 때요, 이렇게 하시면은
짠 된장도 조금 덜 짜게 할 수도 있고요. 다 드셔가는 양 적은 된장 양도 늘릴 수 있고요. 이렇게 하면 금방 발효가 돼서 섞여서 되게 맛있어집니다. 오히려 이게 섞기 전 된장보다 더 맛있을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저는 뚜껑 덮어놓고, 지금은 바깥에 날씨가 아직 많이 춥잖아요. 2, 3도 이러니까 이거를요, 바깥에서 좀 보관하다가 여름 될 때는 냉장고에 넣을 겁니다.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먹게 될 겁니다. 쌈장 만들어도 훨씬 아마 안 짜고 맛있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면 짜워졌거나 하는 된장 늦춰서 먹는다거든요. 저희 경상도에서는 늦춰 먹는다고 해요. 그러니까 양을 늘려서 먹는다는 말씀이거든요. 이렇게 하면 다시 맛있는 된장이 더 만들어집니다. 장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